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어제 양시장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일주일 내내 진짜 숨도 못쉴 정도로 얻어맞다가 그래도 좀한 템포는 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조금 우리가 숨통을 트이는 반등이 나와서 좀 뿌듯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뭐 반등이 나왔다라고 해서 뭐 꽹가리를 치고 지금은 좋아할 때는 아니다. 좀 냉정하게 우리가 시장을 면밀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수는 이만큼 올랐는데 뭔가 체감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걱정을 하고 지금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시장이랑 같이 엮어서 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대한전선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드릴 건데, 대한전선이 우리가 크게 역자라고 하면은 전기차 관련으로도 엮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원전 쪽으로 로도 당연히 엮을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좀 포인트로 놓고 보는 게 원전 쪽이랑 같이 좀 엮어서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도 원전 관련해서도 같이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장 분석을 먼저 해드릴 건데, 시장 분석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주린이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새 출발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3개월 하시면은 33만원, 선착순 10분만 딱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5자리밖에 안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딱 5자리 맞아 채우고 이제 우리가 시장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로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서 수익적인 부분을 빠방 하게 좀 늘려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이 하락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또 다른 기회예요. 항상 코로나 때도 그렇고 2008년도에도 그렇고, 시장이 하락이 나왔을 때 분명히 힘든 것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또 다른 기회,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안 놓치셨으면 좋겠다. 과연 나중에 시장이 올라왔을 때 정말 크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수익 인증샷 이런 것도 안 보여드릴 거예요. 나중에 그 결과를 저는 자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저희는 주말에도 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문자로 성함만 딱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정말로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굳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코스닥도 5%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2%대 상승 종목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과연 떨어지는 빠지는 종목이 무언가 찾는 게더 힘든 부분은 있었는데, 일단은 뭐 기술주 대부분이 반등이 나왔어요. 이번 주한 주간 거의 뭐 때려 마이크 타이슨이나 뭐 누구 정찬성한테 좀 때려 맞는 것처럼 거의 때려 맞다가 폭락을 한 거라서 지금 어제의 상승적인 부분에 우리가 크게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 이들 지수를 끌고 가는 게 결국에는 기술주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심리가, 와, 마이너스 지수가 마이너스 3% 4%대는 쭉쭉 폭락할 때는, 오 뭐야 씨, 내 종목들도 다 싸그리 하락을 하는데, 근데 지수가 오르니까 아왜또 묵직한 기술주들만 오르냐. 그래서 내 계좌에서 좀 체감적인 부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심리적인 부분이 다 똑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이나 뭐 누구든지 그들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이라고 하면 기술주를 보유한 투자자들이겠죠. 크게 보면은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작게 보면은 뭐 스몰캡까지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흐름은 매한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뭐 건설기계,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자율주행, 게임, 메타버스, 우주항공 등등 해서 일부 뭐 바이오도 오르는 종목들은 몇몇 보이기는 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도 각종 글로벌 아마케라든지 뭐 임상 관련 학회가 많기는 많았어요. 거기다가 뭐 원숭이 두창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근데 지금 사실 뭐 체감을 하는 거는 원숭이 두창은 그렇게 심각하구나라는 거를 많이 체감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막 땡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폭락이라서 뭐 바이오 종목들도 관심을 못 받았을 뿐이지, 그리고 최근에 폭락한 인플레이션 쪽도 동반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그냥 어제 100종목 쪽에서 95종목이 반등을 하는 거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100종목 중에서 95종목이 하락을 한 부분. 단, 반등폭은
목요일 하락한 것보다는 굉장히 좀 약하다. 결국에는 하락한 거 대비 반등은 굉장히 약한 거다. 우리가 5% 지금 뭐 상승이 나왔다. 지수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추세가 이제는 꺾여서 올라간다. 요렇게까지 우리가 뭐 확대 해석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한 템포 죽여놓고 월요일 날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서 우리가 좀할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은 당연히 수익적인 부분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지금 금요일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다 같이 오른다. 그래서 지수가 강하게 오르는 거지. 지금 시장이 와 5%나 오른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 오르긴 하는데 주제가 없어요. 뭐 때문에 오르는지. 그냥 저가 매수. 이유가 없어요. 뭔가 강력한 시장을 뒷받침할 만한 모멘텀이 없다. 우리가 뭔가 좋은 얘기를 해도 주제가 없으면은 핵심적인 부분을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올라. 근데 주제가 없어. 그러면은 거기다가 우리가 딱히 뭔가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뭐 확대 해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필요도 없이 딱요 정도로 시장을 보시는 게 맞고, 전체적인 흐름 파악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아예 뭐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파악을 못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 특히나 하락장에서.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봐야 돼요. 그리고 본 게임은 다음 주부터요. 이 정도 라인에서 버텨주면서 횡보가 나와주느냐 여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좀 수익적인 부분이 나는 거에 있어서 훨씬 더 편안하다. 지금 뭐 이렇게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또 한번 이런 식으로 치고 급격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떨어질 때 분명히 속도도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모은 다음에 상승이 나오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좀더 편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버텨주면서 횡보가 나와주느냐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지금 당장에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항상 시장에 올라오면은 뭔가를 급하게 빨리빨리 사야 될것 같고, 지금 안 사면은 아 뭔가 손해 볼것 같고 이런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다 똑같아요, 사람 심리가. 저도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가 변동성이 너무나도 심하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고 뭐라도 매매를 하시는 게 그나마 이 하락장에서 조금 편하게 우리가 주식을 할 수밖에 없다. 그 포인트의 두 개가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아침마다 확인을 해야 되는, 시장이 열리면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외국인 수급. 그 다음에 환율. 요거는 두 개는 무조건 지금 시장에서는 체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셔야 된다. 환율이 높아.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거기서 과감하게 지를 필요가 없는 거고,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오네? 막 매도야. 그러면은 거기서도 아, 시장이 좀 빠지겠구나. 그럼 나는 지금 사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빠지는 걸 확인하고 그때 사도 안 늦겠구나. 요런 거. 외국인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수가 들어온다고요.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여기잖아요. 코스닥도 왜 5%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냐? 외국인. 많이 들어왔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관도 같이 들어왔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개인이 시장을 끌어올릴 수는 없다. 결국에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매수를 해줘야지만 시장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거다라고 엊그저께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이 시장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개인이 나가서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받아줘야 된다. 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딱히, 원래 주식 시장이 그래 왔기 때문에 뭔가 새롭고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시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 그리고 환율. 요거는 무조건적으로 우리 같이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뭐 18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조금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4%. 어차피 시장이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우리가 가늠을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정확하게 지금 추세가 돌아서 올라갔다 이것도 아니고, 시장이 월요일날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오른 이유가 없으니까, 정확한 주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시장이 오른다라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어요. 워낙 지수 자체가 많이 밸류 자체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보는 게 내려갈지 올라갈지 어디다가 우리가 한쪽에다가 풀베팅을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1800원 이하로 좀 매수를 하시고 마이너스 4% 손절 라인은 지금은 좀 잡아놓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여기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지금은 뭐 손절을 하시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그래요. 여기서 내가 매수를 했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뭐 1900원에 매수를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 올라갈 동안 우리가 뭐 RSI 70 이상까지 올라갔는데 뭐 수익을 못 챙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내려왔을 때는 1900원까지 내려왔을 때는 내가 최대한 손에 안 보게끔 팔고 그 밑으로 또 추가적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샀었는데 2400원까지 갔었어. 근데 시장이 막 계속 빠지다 보니까는 내 매수가를 훼손을 하려고 해. 그러면은 2400원에 왔었던 기억들 때문에 쉽게 팔지를 못해요. 근데 그거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샀어요. 근데 여기서 2400원까지 왔는데 못 팔았어. 근데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는 여기까지 내려왔네. 그러면은 내가 최대한 손에 안 보고 팔고 밑에서 다시 사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내 계좌들은 그냥 방치를 한다라기보다도 뭔가 어린아이 아니면 여자친구 만나듯이 이렇게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대한전선을 뭐 당연히 전선이기 때문에 전기차 수혜로도 우리가 묶을 수 있는 부분, 전기차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충전소가 더 지어질 수밖에 없고, 충전소가 더 지어지려면은 당연히 전선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원전도 똑같아요. 원전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당연히 전선도 같이 좀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원전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다시 한번 2차 원자력 상승 초입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차 초입기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국내 원자력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473.5% 주가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원자력 발전은 탈탄소라든지 발전 효율을 동시에 해결하는 해법을 제시를 하면서 정책적 근간을 좀 어느 정도 마련을 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굉장히 좀 워딩을 기사를 좀 세게 내보낸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게 신정부의 우호적 정책이죠. 그 다음에 강력한 한미 원자력 기술 동맹, 그 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 SMR의 확장성, 그 다음에 탈원전 기간 생존한 기업들의 독과점 구조를 감안을 하면은 국내 원자력 기업들의 우호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탈원전 정책을 하다 보니까는 원전 관련해서 망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원전 관련 회사들이 많은 곳에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가봤으면은 그 옆에 뭐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완전 싸그리 다 죽었어요. 왜? 탈원전 정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회사도 없어지고, 그럼 일자리도 줄어들고,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 있는 상권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부분. 그래서 망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탈원전 기간 생존한 기업들이 몇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독과점 구조로 좀더 과거보다는 더 많이 갖고 갈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닭갈비 골목이 있어요. 닭갈비 골목이 있는데 닭갈비 골목을 보면은 막 여기도 닭갈비, 여기도 닭갈비, 여기도 닭갈비, 여기도 닭갈비, 여기도 닭갈비, 다 닭갈비 가게가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근데 뭐 조류독감 이런 것들 때문에 얘네가 망하고 얘네가 망하고 얘네 망하고 다 망하고 여기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조류독감이 끝났네?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닭갈비 먹으러 이 집으로 몰리겠죠. 요 독과점 구조, 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특히 소형 모듈 원전이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소형 모듈의 이제 선두주자는 뭐 세계적으로 뉴스케일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본격 상업 운전이 시작을 하면은 당연히 원전 쪽에 대해서 주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 그러면은 당연히 원전 쪽에서도 주가가 상승이 나오면은 대한전선도 앞으로의 실적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며칠 안에 오르고 뭐 이틀 안에 오르고 3일 안에 오르고 이런 것들보다도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냐 없냐 요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은 뭐 전기차 수혜로도 묶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당연히 원전으로도 묶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미국 정책의 수혜로도 묶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